2011년 10월 공주 공산성에서 특이한 유물이 발굴됐다. 완전히 그대로 제대로 남았다. 그치? 오칠한 가죽이야. 그것은 칠을 한 갑옷이었다. 거무스름하면서 광채를 내는 갑옷 조각은 무려 천 편이 넘었다. 동아시아 갑옷 발굴 역사상 사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특히나 칠갑옷이거든요. 지금까지 그 확인된 갑옷이 대체로 보면 철로 만든 갑옷인데 칠기로, 그것도 찰갑으로 조각조각해서 전부 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제품이거든요. 어? 잠깐만. 글씨 떴지? 우와! 우와! 어? 전자다, 전자. 어? 이거 어떡하니? 떨린다. 기다려. 갑옷의 표면엔 붉은색 글자가 쓰여 있었다. 대구전. 큰 대자에 입구자에. 어때? 여기도 명문이다. 여기 보여? 어? 여기 주칠된 명문 보이셔? 저쪽에 왕무염이라는 주칠. 가운데 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정관 19년. 그것은 당태종의 연호로 서기 645년, 의자왕 재위 5년을 의미한다. 백제 최후를 맞았던 공산성에서 발견된 의문의 칠갑옷. 갑옷은 누구의 것이며 왜 이곳에 묻혔을까? 바로 이곳이 삼국시대에 갑옷이 출토된 공주공산성 성안마을 유적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갑옷의 조각은 무려 천 편이 넘는데요. 이것은 완형 복원이 가능할 정도의 양입니다. 이것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드문 일이죠. 게다가 이번에 발굴된 갑옷에는 정관 19년, 즉 서기 645년이라는 정확한 연대까지 적혀 있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백제의 두 번째 수도 웅진이 있던 공주 공산성. 1980년부터 공산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진행돼 왔다. 지난 10월 이곳 성안마을 유적에서 갑옷 조각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햇빛을 받으면 마치 유리처럼 반짝이는 비늘 모양의 조각들. 칠갑옷이 이토록 다량으로 발굴된 것은 한반도 역사상 처음이다. 갑옷이 발견된 지점은 성안마을 동쪽 연못 추정지였다. 갑옷 자체는 사실 남겨져 있는 위치가 이 성안의 중요 시설인 왕궁 부속 시설의 무릉덩이 연못이거든요. 근데 갑옷은 원래 연모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갑옷은 대체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덤에서 이렇게 부장된 상태로 나오거나 아니면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갑옷은 그 시대와 성격을 증명해줄 단서까지 지니고 있었다. 저희가 보기에는 갑옷의 위쪽 부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갑옷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서 발견된 붉은색의 글자들. 1400년 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선명한 명문엔 정관 19년이라는 정확한 연대가 표기돼 있었다. 일단 이 갑옷 자체는 고 즈음에 제작한 거, 그 즈음의 어떤 역사적 어떤 정황과 관련해서 남겨진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물 자체가 절대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물 자체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이 연호로 인해 학계선 갑옷의 국적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중시를 해야 될 것 같고. 6세기에서 7세기 걸쳐 가지고 지난 수십 년간 많은 금성문 자료가 당대 사료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는 중국 측 연호도 단 한 점도 없고
백제척 연호라고 추정될 만한 연호 단 한 점도 없습니다. 아, 전부 간지를 사용했던 거죠. 당나라의 책인 한원에 이와 관련한 기록이 있다. 백제는 연대를 표기할 때 별도의 연호를 쓰지 않고 60갑자 간지를 쓴다고 기록하고 있다. 익산 미륵사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봉환기 역시 미륵사의 창건 연도를 60갑자를 사용해 기해라 표기했고, 부여 능산리 절퇴에서 발굴된 사리감은 위덕왕 13년인 서기 567년을 정해라고 표기하고 있다. 한편 백제가 외교 관계에서는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에 전해오는 백제의 칼 칠지. 백제가 왜 하사했다고 알려진 이 칼엔 중국 동진의 연호로 추정되는 태화가 새겨져 있다. 또한 동성왕이 남제의 황제에게 올린 글에 쓴 연호 태신은 송나라의 것이었다. 백제인들도 어떤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어떤 국제사회에서는 이 중국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봐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할까? 중국 고대 병기 연구가인 양홍 연구원. 그 또한 명문에 기록된 당의 연호 정관에 주목한다. 그는 또한 공산성에서 발굴된 갑옷 조각의 형태가 중국 당대의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중국 시안에서 출토된 철로 만든 찰갑이나 신장에서 출토된 당나라의 갑옷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我没有仔细看，但是很有可能是唐代的遗物，因为现在没有什么可以从考古学的角度去证明百济的铠甲就是这样子的。所以现在看起来，这个甲片的从形制、特点，特别是那个穿孔的数量和它的位置，都和中国发现的这个从汉到唐代的这些甲片更接近。 갑옷의 국정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명문 정관 19년. 갑옷의 정체와 이를 둘러싼 백제 말기의 역사적 정황을 해석해줄 중요한 근거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연 이 갑옷이 백제의 것인가 아니면 당의 것인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갑옷에 쓰여진 명문인데요. 정관 19년, 즉 서기 645년이라는 절대연대를 표시하고 있는 당태종의 연호를 과연 백제가 사용했을까요? 명문만으론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1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갑옷을 깨울 차례입니다. 발굴은 빗속에서도 계속됐다. 유물이 노출된 상황에서 물이 고이면 현장이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 발굴단은 유적의 구획을 나누어 유물이 발견된 정확한 위치를 기록해가며 발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천 개가 넘는 갑옷 조각이 흩어진 채 드러났다.
갑옷 한 벌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는 양이다. 아, 이게 굉장히 고급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전부 조각조각 나 있는데. 근데 이제 찰갑이라고 해서 찰갑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문제는 그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출토된 데가 없습니다. 없고, 쇠갑옷은 그러니까 철갑주는 좀 이제 출토가 되어 있었는데, 이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오면서 상당히 양도 많아요. 이렇게 완벽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갑옷이 1400년 동안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표면의 칠 때문이다. 발굴된 갑옷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 처리를 하고 있다. 유물이 있는 층을 흙재 떠서 옮겨놓고 수분 증발을 막아가며 보존하고 있다. 보시면 이게 위 밑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밑에 층. 두 그게 겹으로 밑에 된 층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 겹으로 된 게 이렇게 안쪽에. 연구소에선 명문이 적힌 갑옷 조각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리된 조각은 모두 7개. 명문은 군데군데 식별이 불가능한 글씨를 포함해 모두 20여 자에 이른다. 명문에선 관청 이름으로 추정되는 글자들이 발견됐다. 사람의 성씨인 이자도 보인다. 정확한 연대가 적혀 있어 갑옷의 제작 시기를 추정케 한다. 저희가 조사하면서 표면에 나온 것만 글자가 확인된 것이죠. 엎어진 거라든가 덮여 있는 거 이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황으로 봐서는 아마 저희가 지금 확인한 글자 숫자가 아마 3분의 1 정도? 검토하면 알게 되겠지만은 5, 60자 정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글자라면 단순하게 이거 누구 소유자 누구다, 제작자 누구다 정은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글자는 칠을 한 바탕 위에 붉은색이 나는 광물질인 진사로 쓴 것으로 보인다. 갑옷은 현재 가죽은 사가 없어지고 양면을 덮었던 칠만 남아 속이 텅 빈 상태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지지할 수 있는 가죽 같은 것은 다 없어졌지만 칠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태껏 잘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산성에서 발굴된 갑옷의 칠은 일반적인 공예품에서 볼 수 있는 칠보다 훨씬 두껍다. 투과광 현미경으로 칠의 단면을 200배 확대해 보았다. 사람이 입었던 철갑의 그 칠 단면을 투과광 현미경으로 이제 아까 조사를 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칠 단면을 보면 제일 두꺼운 곳이 대략 한 0.415mm, 한 0.42mm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고요. 10개 층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번 이상 칠을 덧발라서 두껍게 덧발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곳곳에 어떤 칠을 바르다 보면 그런 그 요철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에는 뭐 쌀이나 또 찹쌀가루와 같은 그런 그 곡물 가루를 칠에 섞어서 메꿈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곳곳에는 그런 고래, 그러니까 그 동물의 뼈가루를 칠에 섞은 고래로 메꿈 작업을 해가면서 여러 번 중첩해서 발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옷엔 어떤 칠을 한 것일까?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엔 조선시대 만들어진 가죽 갑옷이 보관돼 있다. 서해 유성룡이 임진왜란 때 직접 입었던 갑옷으로 알려져 있다. 갑옷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거든요. 이렇게 남아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이 갑옷은 가죽 조각을 가죽끈으로 연결해 만들었다. 갑옷의 표면엔 오치를 해 일종의 코팅 처리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옷이라는 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가장 쉽게 얻고 사용할 수 있는 방수제이자 뭐 방부제이자
나무에도 칠하고 목기에도 칠하고 그런 의미인 거였기 때문에. 가죽 찰갑의 한 오칠은 천연 재료인 가죽의 부식을 막아 400년 넘게 그 원형을 유지하게 했다. 또한 햇빛을 받으면 번쩍거려 의장성 또한 갖추고 있었다. 갑옷의 오칠을 한 이에는 오래전부터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1세기 전후 낭낭 유족에서 발굴된 가죽 철갑편. 표면에 오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가죽으로 갑옷을 만들고 칠을 더해 기능성을 높였다. 가죽은 굉장히 유연한 재료긴 합니다만 그 강성 같은 것들 또는 경도 같은 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제 부드러운 재료죠.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떤 그 쇠찰겁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이제 그 가죽만 갖고는 도저히 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죽들을 얇게 여러 개 중첩시키고 또 그 위에다 이제 칠을 두껍게 함으로 해서 어떤 그런 금속으로 만든 찰갑의 어떤 버금가는 어떤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개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정관 19년, 즉 645년 당시 만든 것으로 보이는 공산성의 갑옷에도 오칠을 했을까? 칠 연구가인 칭화대 미술학부의 샹강 교수. 당태종 정관. 그는 정관 19년과 관련해 제작진에게 흥미로운 기록을 제시했다. 태종 前始于百济国中采取金漆，用途铁匠。 북송시대 백과사전인 책부원귀. 이 책에 공산성 갑옷에 기록된 바로 그 정관 19년 당시 일어난 칠 관련 사건이 기록돼 있다. 在唐太宗的时候，应该是这个中国人使用的金漆，应该是从百济来的。 他说呢，用这种黄漆或者叫金漆涂的器物，虽然没有加漆，虽然就是它没有加任何的色料，可是它的效果呢，当年应该是和用黄金是一样的，跟用金粉是一样的。这当年的记录。 책부원귀에 기록된 금칠은 무엇일까? 지난 2006년 발굴된 경주시 황남동 신라시대 추정 유적지. 월성 북편에 위치한 고급 건물의 적심부에서 작은 토기가 발견됐다. 적심부에서 확인되었는데 처음에 뭐 이 그 자체가 아마 벼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였고 이게 뭔가 뭐 특별한 물건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황칠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릇에 바닥에 눌러붙은 정체불명의 물질. 그것은 마치 홍시처럼 붉으면서도 노란색을 띠고 있었다. 감의 주성분이 이제 탄닌이니까 탄닌을 저희가 구해서 감을 구해서 한번 분석을 했더니 전혀 다른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은 아니구나 이제 생각을 하다가 혹시 황칠이나 이런 쪽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수소문 끝에 해남산 황칠을 이제 구했습니다. 구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분석을 했더니 한 11개 종류의 그 성분이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황칠이 확실하구나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천년 만에 실물로 출현한 황칠이었다. 통전에 황칠과 관련된 내용이 전해진다.
황칠은 오직 한반도 서남해안에서만 나는 신비의 도료였다. 완도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황칠나무가 있다.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황칠나무는 어린 잎은 세 갈래였다가 자라면서 점차 하나로 모아지는 특징이 있다. 원래 기존에 가능했던 그런 종들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황칠액은 6~7월에 채취한다. 나무의 상처를 내 수액을 받아낸다. 여기 지금 저희들이 그 작년에 약간 지금 이런 형태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채취하는 건데 맨나무에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했던 그런 그 칠액, 그 황칠 그 정도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황금빛을 띠는 황칠은 아주 적은 양만 생산된다. 보통 한 나무에서 많이 나와봐야 한 15g 정도에서 한 20g 정도 그 정도 내외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나무에 따라 다 틀리다는 거죠. 아주 잘 분비되는 것이 그 정도 나오는 거고요. 아주 안 나오는 것은 한 2g에서 한 5g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황칠은 왕실과 귀족들만이 사용하던 고급 도료였다. 황색을 황제색으로 여기던 중국에선 백제의 공납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백제 시대 때부터 우리 쪽 지역의 그 특산품 중에 하나가 황칠이었는데 그 중국으로 그 조공을 바치는 그 양이 늘어나거나 또는 중간 관리들이 그 착취가 심해지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서 저는 이제 나무를 자르고 야반도주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명맥이 끊어졌다가 다산 정약용은 이런 상황을 시로 남겼다. 백제의 황칠은 사치품이자 의장성을 살리는 군사용품의 도료로 고대로부터 널리 사용돼 왔다. 나무에서 채취한 황칠 원액은 망사로 이물질을 걸러내 정제한 후 사용한다. 황칠은 공기와 만나 산화하면 눈부신 황금빛을 낸다. 주로 금속과 나무 등에 바르고 햇볕에 말리면 은은한 금빛으로 변한다. 황칠은 백제의 특산품이자 당시로선 최첨단 기술이었다. 그렇다면 공산성에서 발굴된 갑옷에도 이 귀한 황칠을 했을까? 공산성 갑옷의 칠 성분이 황칠 및 오칠의 성분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비교 분석했다. 주심에스에서도 아주 적은 성분이 이제 한두 가지는 확인이 됐지만 갑옷에서는 주로 그 성분들이 황칠에서 나오는 성분들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생칠, 오칠에서 나오는 성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적외선 분광 분석도 해보았다. 이 분석은 분자 내에 있는 결합이 진동에너지가 비슷한 적외선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해 물질의 성분을 구분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분석 결과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황칠에서 주로 특징적으로 보이는 탄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에서 나오는 1710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 픽이 이제 주로 특징적인 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픽이 갑옷 시료에서는 작은 픽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황칠 성분이 약간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석 결과로 공산성에서 발굴된 갑옷에 오칠을 주로 하고 약간의 황칠을 더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백제가 황칠 갑옷을 만들어 당해보낸 사례가 문헌에 자주 등장한다. 삼국사기에는 정관 19년, 즉 645년 5월 당태종이 백제가 바친 금휴계를 입고 전장에 나섰다는 기록이 있다. 금휴계는 백제의 황칠 갑옷으로 추정된다. 백제가 당태종에게 황칠 갑옷을 바친 645년, 동아시아 각국은 치열하게 전쟁 중이었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노릴 때 의자왕은 친당 노선을 유지하며 신라를 견제하고 있었다. 645년 2월 고구려 원정에 나선 당태종은 의자왕의 참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제의 목적은 신라였다. 의자왕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조공 외교로 당과의 관계를 유지했다. 645년 그 무리 갑옷이 만들어질 무렵은 의자왕이 당태종을 설득해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그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그 마지막으로 기울인 그런 해였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일환으로 갑옷도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성에서 발견된 갑옷은 645년 당시 백제가 당을 위해 제작한 것이었을까? 이것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가죽갑옷입니다. 가죽에 오칠을 해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오칠은 천연 방수제이자 방구제로 군사용품의 부식을 막고 내구성을 높이는 데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산성에서 발굴된 가죽 갑옷은 좀 더 특별합니다. 10차례 이상이나 오칠을 해서 그 두께가 상당히 두껍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갑옷은 어떤 형태였을까요? 올해 개관 예정인 한성 백제 박물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백제 갑옷을 복원 중이다. 이번에 제작하는 갑옷은 소뼈 조각을 가죽끈으로 엮어서 만드는 찰갑옷이다. 몽촌토성 안에서 1980년대, 발굴을 조사를 통해서 소뼈로 만든 갑옷이 출토가 됐습니다. 아마도 왕이 입었거나 왕과 관련된 인물들이, 왕 주변에 있었던 그때 당시 인물들이 썼던 갑옷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소뼈 갑옷은 백제의 왕성으로 알려진 몽촌토성 내 저장구덩이에서 발굴됐다. 백제 한성기인 5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뼈 갑옷에선 상아색이 돌았다. 의장성이 돋보이는 고위층의 갑옷이었다. 갑옷의 허리 아래쪽으로는 서울 몽촌토성의 뼈갑옷을, 허리 위쪽으로는 청주 복명동에서 출토된 철갑옷을 모델로 백제 갑옷을 복원 중이다. 철 조각을 천으로 감싸고 그것을 가죽끈으로 엮을 예정이다. 청주 복명동 철갑옷도 백제 한성기인 5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백제의 갑옷은 넓은 철판을 연결해 만든 판갑보다는 작은 조각들을 이어 만든 찰갑이 많이 출토됐다.
보고한 팀은 갑옷의 아랫부분은 가벼운 소뼈 조각을 엮어 활동성과 의장성을 강조하면서 윗부분은 무거운 철 조각을 이어 견고성을 살릴 예정이다. 삼국시대의 갑옷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산성 칠갑옷이 제작된 시기로 보이는 7세기, 당나라의 갑옷은 어떤 형태였을까? 당시에 실물 갑옷은 남아있지 않아 주로 도용을 통해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7세기 당시 당에선 가슴에 번쩍이는 명경을 단 명관계가 유행했다. 那么它的主要的特点就是在胸前有两个比较大的胸壶，这个胸壶呢，大概很可以很亮，就说它反光可以发明光这样的一种意思，就跟那个镜子的铭文一样，叫。 叫见日之光天下大明这种意思。 상하이 무술과거 박물관에 명관계 복원품이 있다. 동판에 도금을 한 이 갑옷은 판갑과 2천여 개의 찰갑을 섞어서 제작했다. 금빛이 나는 명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한편 빛을 반사해 적군의 눈을 부시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공주 공산성에서 발견된 갑옷은 어떤 형태였을까? 여기가 이제 곡선을 이루어서 이렇게 찰나게 돌아가는 걸 봐서는 이쪽에 어깨 부분. 갑옷 복원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공산성에서 발굴된 칠갑옷의 조각들은 그 형태와 장식이 다양했다.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모두 26종류. 이것들은 부위별로 다르게 쓰여 섬세한 기능과 장식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발굴된 갑옷의 형태와 동아시아 각국의 갑옷 양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복원 설계도를 그렸다. 실제로 가죽으로 만든 이러한 갑옷이 출토했다는 것은 이것이 어느 나라 것인가를 떠나가지고 동아시아 전체의 7세기 대 갑옷의 형식을 알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설계를 바탕으로 3D 그래픽을 이용해 갑옷을 복원했다. 갑옷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길이에 다양한 소차를 사용해 어깨의 곡선과 목 등을 입체적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옷칠에 황칠을 일부 더한 것으로 보이는 갑옷의 표면에선 광택이 났을 것이다. 이것은 5세기 가야에서 제작된 판갑옷입니다. 넓은 철판을 연결해서 만든 이 같은 판갑옷은 칼로 베는 공격에 강하기 때문에 주로 보병들이 입었는데요. 움직이기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처럼 철판 조각을 가죽끈으로 연결해서 만든 찰갑의 경우는 판갑옷보다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로 기마병들이 착용했는데요. 역시 철로 만들어서 무겁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산성에서 발굴이 된 가죽 찰갑은 가벼우면서도 두꺼운 칠로 견고성과 내구성을 보강해서 철로 만든 찰갑 못지않게 튼튼한 당시로서는 첨단 기술의 결집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갑옷은
어떻게 공산성 연못에 묻히게 된 걸까요? 사실은 연못이네 이쪽에 있으면 좋겠는데 순서상 그렇게 된 연못은. 공주 공산성에 위치한 성안 마을 유적. 나머지 이쪽 할 거고요. 반대쪽 여기로 하면은 건물지가 저쪽 다 연결되는 겁니다. 칠갑옷이 발견된 곳은 이 마을 안에 위치한 저수지 추정터였다. 여기가 요 가운데 쪽인데요. 절반 쪽이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지하로 5m 내려가면은요 백제 유적이 있고요. 거기 이제 연못을 팠단 말이에요. 연못 깊이가 3m니까 여기서부터 8m 깊이 내려가면 백제 연못 바닥이고요. 갑옷은 그거보다 약 1m 높이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7m 깊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깊은 데 있었던 겁니다. 칠갑옷이 발견된 며칠 후 이보다 약 15cm 아래에서 또 다른 칠갑옷이 발견됐다. 가죽에 칠을 한 제작 방식은 동일해 보이는 칠갑옷. 그런데 이것은 먼저 발견된 갑옷 조각보다 더 크고 얇았다. 그것은 기병이 탄 말을 보호하던 마갑이었다. 만약에 말이 의장을 한 상태에서 빠졌다면 말의 제어부인 마구나 제갈이나 등자 같은 게 같이 출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말 제어부가 전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봐서는 그 말을 의장을 한 상태에서 말이 매몰되었다기보다는 마구 자체가 이제 마갑 자체가 그 매몰이 된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발굴단은 마갑이 발견된 층과 사람의 갑옷이 발견된 층 사이에서 또 다른 유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철철갑이었다. 사람의 갑옷 아래 철로 만든 갑옷과 마갑이 삼중으로 묻혀 있었다. 황급한 상황에서 그냥 버린 거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연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그 정황은 정확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일단 이 지역 조사한 바로는 일단 이 유물이 백제 말기의 어떤 전쟁 상황에서 남겨진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층위가 그렇기 때문에요. 발굴단은 철야 작업을 거듭하며 속도를 냈다. 그런데 철철갑이 발견된 것과 같은 층에서 유물이 추가로 발견됐다. 저기 교도대도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하시죠? 아니. 칼이었다. 이걸 떠드려야겠다. 와, 이걸 뜨면. 칼은 두 자루였다. 다음 다 봐. 발굴단은 이 두 자루의 칼이 갑옷의 국적과 성격을 밝혀줄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잡이가 없는 대도 한 자루와 길이 60cm 정도의 장식도 한 자루. 이 중 장식도엔 칼자루가 남아있다. 중도는 약 50-60cm 정도 규모 크기인데요. 칼자루 장식 부분에 은으로 장식하고 앞뒤를 장식하고요. 중간은 동판을 입히면서 동판 표면에 금 도금을 했거든요. 지금 동으로 남아있지만 금도금에서 생각하면 금칼입니다. 금칼. 그런데 그 칼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중국에는 없습니다. 발굴단은 이 칼의 손잡이 부분의 모양이 백제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과 흡사하다고 주장한다.
공산성은 한성백제가 무너진 475년 백제 부흥의 꿈을 안고 세워진 두 번째 도읍이었다. 금강변 야산을 둘러싼 이곳 선성에서는 웅진 당시 추정왕궁지와 함께 주거지가 발견됐다. 정관연호가 적힌 갑옷이 발견된 연못 주변에선 고급 건축자재인 기와가 발견돼 이곳에 주요 국가시설이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마을엔 축대와 배수로를 따라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산 위 추정왕궁지로 향하는 길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공산성은 사비천도 이후에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던 백제의 거점이었다. 660년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공격해오자 의자왕은 이곳 공산성으로 피신했다. 당시 웅진은 백제의 다섯 거점 중 하나였다. 의자왕은 나당연합군이 공격해오자 북쪽 거점인 웅진 공산성에 총사령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의자왕은 닷새 만에 나당연합군에 무력하게 항복하고 만다. 그런데 이번 공산성 발굴 현장에서 기록과는 다른 정황을 보여주는 유물이 출토됐다. 불에 탄 기와 조각들은 이곳에서 큰 화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화재 흔적이 발굴된 층에선 100여 개의 다양한 화살촉도 함께 발견됐다. 국내에선 발견되지 않는 형태의 화살촉도 상당수다. 화살촉과 화재흔을 가지고 백제 멸망기에 웅진성에서 어떤 대규모의 전투나 어떤 그런 백제 멸망기의 정황을 알 수 있는 급박한 정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유적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기록과는 달리 공산성에서는 나당연합군에 맞선 백제군의 전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 상황이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 물건을 가지고 전쟁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는 의뢰를 행했다든가 아니면은 전쟁이 더 이상 진행하기 불가능하고 승리 어려워 전쟁 이기기 어렵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감추는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겨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정황, 유적 출토진 정황으로 보면은 일단 황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의뢰 혹은 은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백제 멸망기, 전쟁 패배 위기에 처한 백제군이 의뢰를 행하면서 갑옷을 수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최고위급 장수의 갑옷을 연못에 묻으며 백제의 최첨단 기술과 문화를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군이 갑옷을 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산성을 점령한 당군이 승전의 기념으로 갑옷을 묻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다. 삼국시대 당시 첨단 기술의 결집체였던 칠갑옷. 누군가의 자부심 혹은 간절한 기원의 대상이었던 그것은 폐망의 역사 속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1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패자의 땅에서 아무도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현재 공산성 성안마을의 발굴 진행률은 약 20%. 발굴단은 공산성에 남겨진 백제 최후의 정황이 앞으로 더 상세히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1400년 전 공주 공산성에서 수장된 갑옷은 그 역사의 진실을 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공산성에서 발굴된 갑옷은
그것이 어느 나라의 것이든 1400년 전 의문에 쌓인 백제 멸망사를 재조명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산성에서는 약 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유적에 대한 추가 발굴 조사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붉은 명문이 있는 갑옷을 둘러싼 백제의 최후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